안녕하세요. 백스필입니다. 순천에 있는 지금 이사가 나간 아파트 현장에 와 있는데, 오늘 촬영하는 목적은 얘 얼굴 찍는 거예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목적은 밑작업에 대해서 아파트 현장에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밑작업을 하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공을 하게 될 부분은 문틀, 여기 문틀하고 문짝, 저기 보이는 베란다 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문틀, 화장실 문틀, 문짝, 여기 아트월에 보시면 요건 안 하고 이 부분, 이 노란색 부분만 지금 한다 그래요. 기존에 필름인데 벽지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필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냉장고 장하고 싱크대에 이렇게 하부장. 문틀 문짝은 기본적으로 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뒷베란다. 뒷베란다에 있는 이 장하고 여기 보조 싱크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건데, 이거 용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지금 시공을 하게 될 겁니다. 우선 이제 현장에 오게 되면 장비를 이렇게, 참고적으로 이 마룻바닥은 인테리어 업자가 신발을 신어도 된다고 허락을 받고 이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게 바닥을 교체를 한다 그래요. 자, 이제 문틀을 보면 여기 지금 도배가 이렇게 문틀에다 올라타 있잖아요. 도배 선을 여기 좌우,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분도 도배 선을 다 따줘야 됩니다. 이것도 제거를 하고, 여기 이 위에도 제거를 하고요. 근데 지금 고민인 게, 지금 문틀을 보면 이 골이 이렇게 나 있는데, 이 골을 퍼티로 해가지고 지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 퍼티로 이 골을 평탄화를 시키려면 퍼티를 한 번만 해서는 안 돼요. 두 번, 세 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번 이렇게 해놓게 되면 퍼티가 수축을 하면서 이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또그 다음에 한번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번 정도는 해줘야지 이 평탄화가 잘 나옵니다. 일단 문부터 제거를 한 후에 도배선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선수 시작해 주시죠. 이제 밑작업을 할 때는 그전 현장에 쓰던 장갑을 좀 보관을 해 두셨다가 밑작업을 할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애초에 도배를 시공을 할때 도배 이렇게 풀을, 도배 실리콘이죠. 이걸 많이 싸놓으면 좀이 도배 선을 제거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짝을 탈거를 하실 때이 경첩하고 피스는 보통 다시 재활용을 하게 되면 피스 보관통이 있어요. 보면 이 피스 통에 따로 보관을 해뒀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대로 땅바닥에 그대로 이렇게 놔둬버리면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근데 지금 오늘 현장은 경첩하고 이 손잡이가 다시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한 곳에 이렇게 모아뒀습니다. 이 문짝을 탈거를 하실 때도 일단 위쪽 부분 하나, 둘, 세 개를 제거를 하시고, 가운데 거는
네 개를 다 제거를 하신 후에 아랫부분 다 푸시고 마지막에 하나 남겨놨던 거를 푸시면 돼요. 위에부터 다 풀어버리, 푼 다음에 아래 걸 풀면 이 중력 때문에 이게 문짝이 쏠려버려가지고 마지막 밑에를, 피스를 풀면 이 구멍이 틀어져 버릴 수 있어요. 문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트가 있어요. 잠금장치 제거하시고 이제 문틀 도배선을 제거를 해야겠죠. 도배 실리콘이 제거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부분이. 저놈한테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아니, 지금 거기 찍고 있는 거. 뭐, 저기 찍고 있는 거 아니지? 윗부분도 다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이 문틀 위쪽 부분을 도배선을 제거를 안 하고 필름으로 넘겨주질 않는다 그래요. 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작품은 섬세한 터치에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예. 내가 카드를 안 가져와가지고 가끔 너가 밥 같은 거 살 때 내가 바로바로 주냐 안 주냐? 바로바로 주지? 아이고. 가끔 그 배우는 분에게 심부름 시키거나 그랬을 때 돈을 사용했던 건 바로바로 주세요. 뭐 일을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뭐 얼마 안 되는 돈 안 줘도 되겠지 그런 생각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갑자기 그게. 돈 다 줬잖아. 그것도 거의 바로바로. 예. 가끔 하루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저도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 배울 때. 그러지 맙시다. 원래 지금 이 친구랑 여기 현장 이틀이면 충분하는데 제가 3일을 잡았어요. 왜냐면 너무 힘들어요. 지금 18일 동안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일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잠도 자고 그러려고. 그래서 천천히 지금 하는 겁니다. 막 서두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제거가 안 되는 도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시공칼 헤라 부분으로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주세요. 여기가 나중에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너한테 한 소리 아니야. 없어요.
아, 그리고 자꾸 누가 그러는데 저 양손잡이라서 장갑을 오른손에 껴는 게 편해서 그러는데 이제 칼 잡는 손은 빈손으로 하더라도 왼손은 이렇게 지탱을 하다가 칼날이 툭 해가지고 손을 베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이쪽 왼손에 장갑을 끼면 이 감각이 사라져가지고 필름 시공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쪽에 장갑을 끼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는 이쪽을 끼는 게 맞지만 저는 안전보다 이 손에 장갑을 껴버리면 너무 둔해져가지고 껼 수가 없어요. 불편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제발 그 장갑을 왜 왼손에 안 껴냐. 정말 넌 백스필 당신은 답이 없다. 뭐 그러는데 안전상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이 아래쪽 부분도 제거를 해 주세요. 밑에서 이렇게 허리 숙여 가지고 고개 숙여서 물론 쳐다보는 사람은 없겠지만 시공 퀄리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 좋습니다. 정말 이 아랫부분이 바닥 걸레바지 아래쪽까지 내려와 가지고 도저히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몰라도 아무리는 시공칼 해라도 이렇게 진짜 이거 깨끗이 잘 됐다. 그리고 이게 피스를 제거를 해버려야겠죠. 우선 칼날로 이렇게 좀 해주신 다음에 나중에 퍼티로 마무리 할 겁니다. 뭐야. 뜯어진다. 자, 이렇게 뜯어지는 기존 필름은 제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게 되면 기존 필름하고 이 바탕면하고 단차가 없기 때문에 요건 퍼티로 깨끗하게 평탄화만 시켜주면 될 수도 있어요. 퍼티 굳이 안 하고도. 알겠죠? 잘 됐어. 지금 여기에 피스를 박았던 자리인데 피스 박았던 자리를 제거를 하니까 이 필름이 이렇게 단차가 생겨버리잖아.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잘 떨어져 필름이. 그래서 벗겨줘야 돼. 벗길 때도 일단 한쪽 면을 이렇게 잡고 막 여기저기 벗기면 안 돼. 일단 한쪽 면을 뜯어봐. 이제 옆으로 조심히 조심하게 벌려봐. 됐지? 네. 그리고 나서 칼집을 이쪽에서 뜯어봐. 여기도
칼집을 이쪽에서 내보내면 안 돼. 커팅이 안 돼. 이게 필름이 안으로 말아져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커팅하면 안 되고 이렇게 커팅을 해야 돼. 막아져 있는 부분이. 근데 여기는 이 부분 이제 남는 부분은 시공과 회라로 싹 한번 긁어준 다음에 이렇게 벌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됐다. 그래서 이제 꼬집어내. 제거를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바깥쪽 문선도 제거해주면 좋겠지만 이건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공장에서 굉장히 세게 압착을 했나봐. 그래서 이게 필름을 완전하게 붙들고 있어요. 이걸 이 필름을 제거를 한다고 이 필름을 벗겨버리면 안쪽에 있는 몰딩 MD 자체가 완전 들떠버려. 그러니까 이게 엉망진창 돼버린단 말이야. 이걸 뜯어버리면 그런 문선 몰딩이 각 간혹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돼. 이거 필름 기존 필름 제거한다고 뜯어버리잖아. 난리도 아니야 이제. 그 붙이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특수하게 본드 강한 본드를 썼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선 몰딩이 있어. 이제 그래서 벗기지는 말고 이렇게 살살 긁어낸 다음에 나중에 퍼티로 조금 복구를 좀 해준 다음에 시공을 해야 돼. 이거 뜯어버리면 안 돼. 필름. 네. 됐지? 네. 일단 밥 먹으러 가자.